네,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기가바이트의 어로 15라는 제품입니다.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15인치 노트북이 되겠죠. 박스에서 스펙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GTX 1060 6기가, i7 7700H CPU를 탑재했고요. M.2 SSD를 탑재했네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패키지가 있는데, 일단 노트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겉면은 그린 컬러로 마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처럼 화사한 느낌이고요. 카본 스타일의 패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좀 키보드도 세련돼 보이네요. 키감도 좀 쫀득한 느낌이 있고요. 전원은 가운데 있는데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베젤리스 베젤을 노트북에서 적용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카메라는 하단에 위치해 있네요. 네, 부팅이 되고 있는데 일단 포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단자는 SD 카드, USB-C, 그다음에 USB 3.0 두개 단자가 있고요. 전원 버튼,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램 포트, USB 3.0, HDMI, DP 포트, 그다음에 헤드셋이나 마이크 단자, 3.5파이 단자 탑재했고요. 뭐 터치패드도 있고, 네, 상판은 알루미늄 구조인 것 같네요. 부팅이 됐으니까 스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i7-7700HQ CPU 탑재를 했고요. 2.8GHz 동작을 하고 16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장치관리자에서 그래픽 카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을 탑재한 노트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이 제품은 뭐 베젤도 이렇게 제로 베젤, 베젤리스의 베젤을 탑재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LED를 RGB 백힛 키보드를 탑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장시간 간다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갖출 건다 갖춘 게이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노트북이었습니다.